아니 그러면은 네. 이제 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.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네.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래 불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어쩔 수 없어서 노래하시는 거예요. 어 맞아. 신기해요.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노래를 하거든요. 제 보컬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, 솔직히. 있죠. 어때요? 저 얼마나 팬인데. 거짓말하네. 근데 라디오에서 어? 몇 년 전에 네. 틀은 적 있어요. 내가 남자친구라면? 네, 네. 토이 오집에 있는 거. 맞아요. 제가 부른 노래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처음에는 인상이 뭐 일단 목소리 잘 안 들려요. 그 이어폰이 이상한 건지 스피커가 안 좋은 건지 믹스 하실 때 그냥 확 내린 건지 최대한 올린 거야. 아 그래요? 아, 그래서 계속 얘기해 줘봐요. 네. 그게 한 진짜 한 5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네.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트렌드 앞서하는 그렇지. 천재 뮤지션이요. 그렇지. 제가 노린 게 정확하게 그거예요. 요즘에 빌리 아일리시나 뭐라고? 빌리 아일리시? 이런 인디 싱어송라이터 왜 베드룸 팝 바로 베드룸 케이팝 먼저 K-POP? 하신 거 아닌가요? 네, 이게 위스퍼 팝이라고. 저는 맞아. 이렇게 노래를. 그렇지. 제가 항상 노래할 때는 마이크를 귀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. 귀에다 대고. 불쌍한 마이크. 그러니까.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, 여러분.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박정현 씨가 이제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.